다 지역에 있었던 민족운동. 자, 한번 가볼게요. 이은숙의 회고록이래요. 한국 독립운동사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한국 독립운동사 하면 저는 이제 그 제가 학부 시절 때 그 한시준 선생님 강의를 들었거든요. 지금은 퇴하셨을 거예요 아마. 한국 독립운동사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책. 이회영의 아내이자 독립운동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은숙이 일제 강점기 겪었던 일의 중심을 기록했던 수기. 국권 피탈 직후 어느 지역을 이주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회영의 일가의 삶이 담겨 있으며, 삼원부의 터를 잡고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만주 간도 지역이 있죠. 근데 사실 이때는 간도 협약으로 일본이 강제로,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원래 우리나라가 관리를 파견해서 그 다스렸던 그 간도 땅을 청나라에 넘겨버려요. 철도 부속권 따려고. 하여간 근데 이제 간도 쪽에도 그 우리나라 그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 그 지역이 지금 이제 그 연변 그 조선족 그 자치구가 된 거예요. 자, 36번. 1번, 자치기구가 생겼어요, 경학사. 그래서 중국은요, 지금도 이제 소수민족들은 그 자치구를 설치해가지고 알아서 살아라. 대신에 여기 땅은 중국 땅이야. 그렇게 냅두고 있어요. 자, 그리고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해서 군사훈련하고요. 대한민국 국민을 중심으로 외교활동 전개하고, 유학생들 중심이 돼서 28독립선언서 발표하고. 28독립선언서는요, 이제 유학생들 1919년이에요 대한광복군 정부 이 시기가 좀안 맞아요. 시기가 약간 정답 1번이에요 근데 이 대한광복군 정부하고요, 임시정부에서 조직한 한국광복군은 다른 단체예요. 한국광복군은 1940년대에 그 발족이 돼요. 그때 발족이 되고요. 그때 이제 그 이제 국내 진공훈련은 이범석이 주도를 해요. 그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했던 이범석이 그 한국광복군에 참가를 해요. 그래서 이범석은 나중에 그 대한민국 그 정치인으로 활동을 해요. 근데 이제 이승만한테 제거된 거지. 죽진 않아요, 그때. 37번. 밑줄근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 연길에서 조선인 학살 사건. 장덕준 신문기자도 희생이 됐다. 청산리 전투로 인해서 일본군의 반응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자, 청산리 전투가 1920년 되죠? 나시기예요. 미스야 협정 있고, 뭐, 만주사면 있고, 뭐, 그때. 정답은 2번이죠. 이게 1점짜리 문제야? 쉬워서 그런가? 38번 문제. 가종교의 활동. 무원 김교헌. 당군에 대한 여러 저술을 주관. 민족의식 고취. 아, 나철의 뒤를 이었어. 대종교야. 대종교 관련 인물이야. 독립선언서 발표에 참여를 했고요.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설했죠. 나철은 자살했죠. 38번 정답은 3번. 중광단의 결성을 주도해서. 이 대종교 쪽이요, 항일운동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종교는 항일운동을 좀 많이 하고요. 이 천도교는 약간 문화운동 쪽을 많이 해요. 천도교가 문화운동 쪽을 많이 한 계기가 이 천도교 교주인 손병희의 사위가 소파방정환이에요. 손병희의 사위가 방정환이고, 방정환이 이게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고, 이제 처음에 어린이날 행사를 그 주관했던 데가 이게 그 천도교 쪽이에요. 그 계기로 손병희의 사위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 배재학당. 배재학당은 이제 처음에 그때 인천에 있었어. 그 이제 배재학당 처음에 있었고요. 그 배재학당을 주시경도 배재학당을 나왔고, 서재필도 배재학당의 교사로 있었어요. 이 배재학당은 현재 서울 강동구에 있는 그 배재고등학교예요.
서울 강동구에 있어요. 그리고 경향신문을 발행해서 민중 계몽을 위해 노력했다. 경향신문은요, 그 경향신문은 가톨릭 쪽이에요. 그 가톨릭 재단이 그 이제 종합 일간지로 경향신문을 만들고요. 가톨릭 신문사가 따로 있어요. 가톨릭 신문은 진짜 종교 신문이에요. 근데 가톨릭 관련 신문은 두 개가 있어요. 가톨릭 신문이 있고 그 CPBC 평화방송에서 만드는 평화신문이 있어요. 그게 있고 그래서 정답은 3번 중앙당. 나철이 사실 그런 일본에 저항을 해라 그런 의미로 사실 자살을 했거든. 39번 취지서를 발표한 민족운동. 발기 취지서. 발기 취지서야 왜? 왜 하필 용어가 발기야? 왜 하필 용어가 발기죠? 굉장히 이거 굉장히 약간 이거 문제가 19금인데. 그렇다고 내가 방송에서 19금 걸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민중의 보편적 지식은 교육으로도 가능하지만 최고 학부의 존재가 필요하도다. 그래서 민립대학의 설립을 제청한다. 사립대학을 세우자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이때는 일제시대니까 국립으로 못 세워. 그래서 일본이 경성제국대학을 세운 게 지금의 현재 국립서울대학교죠. SNU. 그리고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힘으로 사립대학을 세운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사립대학 하나도 못 만들어요. 결국 일제 탄압으로 중단이 됐어. 그리고 광복 후에 처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사립대학을 만든 게 1947년 단국대학교예요. 광복 이후 처음으로 사립대학으로 설립된 게 단국대예요. 그리고 그 이제 몇몇 전문학교들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경우는 있어요. 고려대가 보성전문학교에서 고려대학교로 승격이 된 거고, 그 연희전문학교가 연세대학교로 승격된 거예요. 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민립대학 설립운동, 자, 1번 근우회 중심, 2번 중국 오사운동 영향을 준 거는 3.1운동이고요. 자, 이상재등이 주도해서 모금활동을 전개했고, 4번 어린이날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 발간한 건 이건 그 방정환 쪽이 만든 그 천도교 색동회 뭐 이런 거고요.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화로도 이런 거는 다른 단체예요. 그래서 39번 정답은 3번이에요. 39번 정답은 3번. 이상재대 주동에서 민립대학 모금운동 했는데 결국 못 세웠어요. 나중에 이제 광복하고 이제 그 범정 장형 선생하고 해당 여사의 그 본명을 갑자기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단국대 나왔는데 해당 여사의 본명이 내가 그 기억이 안 나. 범정하고 해당은 굉장히 그 사실 그 범정하고 해당은 장학금 이름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건 기억을 쉽게 하는 건데 물론 장학금 받아본 적은 없지만 제인장. 근데 기껏 장학금 받아봤자 등록금 깎아주는 거예요. 현찰로 주진 않아, 장학금을. 용돈으로 주질 않아요. 자, 39번.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아, 왜 내가 스크롤 올렸지? 내려야 되는데. 자, 검색창에 들어가 민족운동. 40번 문제. 1929년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나주역에서 일어나죠? 나주역에서 한일 학생 충돌이 일어나요. 지금도 옛날 나주역에는 그 기념관이 있어요. 옛날 나주역엔 기념관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나주역으로 통합이 돼서 저기 그 이제 KTX가 정차할 수 있는 그 역으로 옮겨졌죠. 나주역하고 영산포역이 통합이 됐어요. 옛날에는 영산포역이 더 컸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새마을은 영산포역에만 멈췄대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옛 나주역터에서 그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존이 돼 있는 거예요. 나주역은 현재 그 이전했지만 확장 이전을 했지만 옛날의 위치에 그대로 이 기념관은 남아 있고요.
1953년에 이 운동을 기념을 해서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했고 2006년부터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기념을 하고 있어요. 광주 제1고등학교에 이 기념탑이 있어요. 광주일고에. 그 야구선수들로 유명한 그 광주일고. 자,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 파견했어요. 정답 1번이고요. 순종인산일 학생들 주도로 전개된 건 60만세운동 1926년이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계기는 3.1운동. 대한민국 신보의 후원을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는 이게 국채보상운동일거예요. 이른바 문화통치 실시하는 배경이 된 거 이것도 3.1운동 이고요. 그래서 이거 광주학생운동 광주 그 5.18 그 광주 가서 그 방송하는 거 이거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획은 해볼 건데 언제 갈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언제 갈지는 모르겠고 자 36번부터 40번까지의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